한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북 동해안이 심한데요. 강우량이 예년의 30% 선에 불과해서 상당수 저수지는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흘을 버티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산강 하구 평야인 포항 어미들. 저수지 바로 아래 논도 말랐습니다.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조박지 수위가 수문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인데 형산강 물을 6km나 양수해 저수지를 채운 다음 하류들에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 최대 곡창인 흥해들을 책임지는 용연지 수위도 뚝 떨어졌습니다. 저수 용량 700만 톤으로 포항에서 가장 큰 용연지입니다. 현재 저수율이 22%로 여유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용연지는 설계 당시 물이 부족하면 신광면 마북지에서 물을 공급받기로 돼 있는데 상류 저수지도 사정이 좋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지역 간 물 분쟁도 우려됩니다.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달 말 이후로 비가 안 올 경우에 포항 지역의 가장 넓은 뜰인 흥해뜰에 금년 수확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최북단 송남면에서 가장 큰 용곡지는 수문에 양수기 넉 대를 설치해 마지막 남은 물까지 뽑아 쓰고 있습니다. 수압이 약하니까 물 용량이 작아요. 작고 여기서 한 개 더 만들어서 수압 용량을 키워갖고. 농민들은 논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빼내는 등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물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알벨 시기가 7월 25일에서 8월 초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물을 아끼고 그때 빼려고 물을 아끼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가는데도 장마 이후 강우량은 포항 30, 경주는 26mm에 불과합니다. 포항 대다수 읍면에서는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100mm 이상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